네,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경기 용인 정지역구 후보로 이재명 대표의 권유로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. 경기 용인청은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곳으로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의 3자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. 또 경기 의정부시 갑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후보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의정부시 의뢰에서는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임근재 예비후보를 제쳤습니다. 공천에서 배제된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는 송재봉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후보로 정해졌습니다.